자, 이 선수죠. 공다위 선수입니다. 오른쪽까지 벌렸고요. 손경환. 좋아요. 좋아요. 슛! 슛! 와! 조우진의 슈팅. 야, 지금은 경주환 수원의 정말 좋은 좌우전환 패턴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전진 패스가 나왔고 이번 시즌 조우진 선수 무섭거든요. 네. 조우진 선수 네 번째 득점 아직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손경환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와, 이 손경환 선수의 패스가 정말 이게 네, 많은 선수들이 또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김영남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경주환 수원. 야, 지금 정태군 선수의 머리에게 주장 이 김영남 선수가 그냥 배달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코너킥이 올라왔고 정태군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돌려놨어요. 아, 지금은 저는 김영남 선수의 오른발 킥 감기는 거 보고 이 킥만 봐도 아 이거 꿀 냄새가 나는 킥 있잖아요. 네. 감기는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위험한데 이제 바로 머리 갖다 댔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확실히 울산 시민축구단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트피스에서 또다시 실점을 했어요. 아, 울산 시민축구단 결국 세트피스에서의 이번 시즌의 아쉬움. 실점. 자, 공격 숫자보다는 수비 숫자가 많거든요. 가운데로 마틴 쪽인데요. 일단 끌어냈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키퍼 선망. 어, 지금 좋아요. 자, 지금 강력 입장에서도 잡아냈는데 부담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정말 비도 한 차례 보여준 게 의외성으로 미끄러지는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 지금의 터치가 굉장히 좋아요. 좋았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김양우입니다. 안쪽에는 두 명의 선수. 아, 크로스가 높게 떴습니다. 자, 오늘 김양우 선수가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잘하고 싶다는 건데 일단 좋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이 뒷발로 오, 돌아서는 좋아요. 과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 김양우 선수 힐킥으로 백힐이라 그러죠. 네. 빼내면서 아 여기 이것까지 됐으면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왼쪽에서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태클 깊게 들어갑니다. 바로 경고 카드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좀 깊숙하게 들어간 태클이었거든요. 김민준 선수였는데요. 어, 지금은 좀 깊었어요. 경주환 수원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좀 늦게 좀 컨테스트가 들어갔는데 어, 좀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상민 선수거든요. 아, 사실은 그리고 경고 원한테 전환. 자, 일단 좋아요. 몸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원터치 주고 받으면서 전반 패스에 공간 찔러줍니다. 연결이 김양호 쪽입니다. 김양호 연결이 두 명 사이. 됐어요. 자, 슈팅! 왼쪽 벗어납니다. 왼쪽 이게 아쉽게 벗어나네요. 네, 지난 경기에서 최전방으로 나왔던 김한성 선수였는데 그렇게 활약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 근데 계속해서 이 윤균상 감독은 사실 믿음의 리더십이거든요. 아, 확실히 경주환 수원이 영리해요.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와, 지금도 개인기 되게 좋죠. 네. 와, 여기서도 자, 노상민 선수와 조예찬 선수가 한 번씩 또 개인기를 보여주고 양발 드리블 이후에 턴스핀까지. 네, 확실히 울산 선수들의 이 기량이 자, 다시 한번 조우진과의 호흡을 맞추는데요. 조우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단체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한 명 채쳐내고 가운데 패스. 자, 다시 한번 공을 지켜내면서 오른쪽 손경환. 아, 개인기량이 좋으니까 그대로 빠르게 붙여줍니다. 뒤쪽 갑니다. 슈팅! 아하, 동료 선수에게 맞았습니다. 야, 확실히 경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제가 봤을 때 다소 어려운 패스 선택지를 선택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데 우리 크로스까지 올렸는데 결국 위협적인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전방에 있는 이 최우백 선수에게 맞았는데 아, 경주한 수원으로서는 오늘 재밌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표현밖에 안 될 만큼 강하게 맞붙었고 태풍처럼 몰아치는 분위기도 불명예거든요. 네. 아, 양팀의 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이 경주한 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왜냐면은 비가 오는 날은 확실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빨리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바깥발로 시원하게 내줍니다. 김양호 쪽 연결됐습니다. 1대1. 자, 박스 안쪽 들어와서 슈팅! 왼쪽 벗어납니다. 아, 김양호 지금 정말 좋은 찬스였는데 약간은 조금 더 좋은 슈팅을 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아쉬운 찬스가 한 차례 지나갑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노상민 선수의 바깥발로 내주는 패스 굉장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패스였고 여기서도 사실 잘만 때렸다면 충분히 골대에 넣을 수 있는 각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 시즌 보통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도 가운데서 태클 들어갔습니다. 자, 조예찬이 다가와서 공을 빼냈고요. 자, 좋아요. 자, 신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 가능합니다. 골!
조해찬 골을 터뜨렸습니다. 골득. 와, 지금 조해찬 선수가 본인의 개인기량으로 만든 득점이에요. 네,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탈압박한 이후에 상대방 골키퍼 살짝 나온 거 보고 바로 왼발로 때렸는데 이게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 선수가 여기서 바로 또 공을 빠르게 탈취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 노상민 선수의 패스가 태클이 좋았고요. 자, 김영남 선수를 제쳐냈고 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뚝 떨어졌어요. 골키퍼가 살짝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네. 조해찬 선수가 왼발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야, 이거 울산 시민축구단 재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조해찬 선수가 그동안에는 도움만 기록을 했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네. 안지호가 빙글돌면서 뒤쪽으로 오랜만에 정규진 골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뺏어냈어요. 가운데 슈팅! 들어갑니다!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이데일! 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자, 지금 김한성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경기에 김한성 선수 시프트가 다소 아쉽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윤근상 감독 끝까지 믿고 써준 보답입니다. 보답. 그렇습니다. 김한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거든요. 아,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약간 여유를 너무 부렸어요. 네. 자, 지금 김한성 선수가 일어나자마자 또 곧바로 정확하게 골문을 바라봤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김한성 선수가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톱으로 기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김한성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감독 눈에 들려면은 또 열심히 뛸 수밖에 없죠. 네. 기회가 왔을 때 본인 이름 석자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때립니다. 자, 왼쪽 옆구멍을 때립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황지웅의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자마자 다소 불안한 모습 보였던 황지웅인데 야, 나는 슈팅 돼 있다 보여줍니다. 야, 네, 순식간에 타이밍을 뺏으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와, 이거는 자, 지금 장면에서는 박태원 선수가 또 쳐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골키퍼도 순간 들어갔나? 네,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경주한수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대로 올렸어요. 올려줍니다. 자, 해도 따가워집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박재포의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심판이 팔에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심판이 아니라는 판정 내렸고요. 네, 정말 그림 같은 장면 한번 나올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이 박스 안쪽에서 집중력을 보여줬고 자, 뒤쪽에서 떨궈졌는데요. 아, 지금 장면에서는 박진포 선수의 오른팔에 맞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맞긴 했는데 박진포가 완전히 본인의 시선은 뒤로 향해 있었고 약간 이거는 의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 애매합니다. 그래서도 심판이 만약에 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런 심판을 자! 이게 정태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주와 수원. 정태권 선수도 지금 입맛 다시죠. 자, 지금 손경환 선수였는데요. 아,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잘 막은 것도 있고요. 네, 안 끝났어요. 네, 김한성 선수가 부상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대로 흘렸고요. 자, 여기서 자, 마지막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골! 경주와 시장준입니다. 스코이데이. 좀 아쉽겠어요. 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자, 와, 여기 자, 왼쪽으로 내줬고 결국 또 김재민의 패스가 이게 슈팅이 패스가 야, 이거 슛이라고 봐야 될까요? 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자, 결국에는 잘 되는 팀은 어떤 것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결국은 이렇게 되면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이 먹혔다. 네, 결국 이 얘기 정말 용병술이 기가 막힌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1 K3리그 9라운드